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유튜브 번개탄 TV 오늘 예배 후의 예배 서하연의 샬롬 굿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너무너무 또 좋아하는 또 분을 모셨습니다. 저 오늘 팬심으로 여기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우리 얼마 전에 목사님 안수를 받으신 우리 김관호 목사님의 콘서트와 노래로 샬롬 굿밤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우리 번개탄 TV 청취자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시작할게요. 요즘 내가 겁이 많아진 것도 자꾸만 의기소침해 지는 것도 나보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기대는 법을 알기 때문이야. 또 말이 많아진 것도 그러다 금세 우울해 지는 것도 나보다 따뜻한 사람을 만나서 나의 슬픔을 알기 때문이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줄 만큼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품이 포근하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나눠 행복한 사람이 되면 그대에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제일 먼저 그댈 먼저 안아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곽진원 씨의 곡이었습니다. 자랑이라는 노래고요.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해요. 이게 그렇게 막 유명한 곡은 아닌데 제가 사실 위기청소년 아이들을 좀 이제 만났었거든요. 지금 인천에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심규보 대표님이 대구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인천에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취지는 위기청소년 아이들, 혹은 뭐 소외계층 아이들,
이런 친구들에게 레슨을 좀 무료로 해주는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도 만나고 이랬었는데 이 아이들한테 사실 듣고 싶은 말이 이 가사예요. 내가 사랑받고 나중에 정말 따뜻한 사람이 돼서 당신에게 가서 자랑할 거다.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과도 한번 나눠봤습니다. 우리 누군가에게 우리 스승 같은 선생님 같은 분들에게 고마움을 이렇게 저한테 주셨던 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따뜻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 곡을 들려드렸어요. 제가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요새 참 절실한 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단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번개탄 TV가 열심히 발군으로 이렇게 뛰고 있는데 이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기쁨을 빼앗기는 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다 보면 화장실도 쉽게 뭐 그냥 갈 수 있잖아요. 딴 것도 할 수 있고 뭐 누워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 예배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좀 속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제가 나누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한번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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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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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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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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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와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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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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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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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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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에 회복 있네. 예수 이름에 자유 있네. 예수 이름에 구원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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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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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이 왔사겠습니다. 아멘. 주님 예배하고 사랑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는 아, 사실 저도 지금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제가 되게 진지충이고 또 이렇게 좀 분위기를 많이 깔아앉히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주무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우울한 때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참 힘든 일이 많을 때는, 지금 우울하진 않습니다. 집에선 잘 웃는데 번개탄만 오면 웃음이 잘 안 나서 예. 아, 이 시간에 좀 축복을 하고 싶은데, 제가 참 좋아하는 사역자 있어요. 김 브라이언이라고. 네, 영어로 하면 브라이언 김. 네, 김 브라이언 형님이죠. 아, 참 찬양이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져서 아, 형님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You are so beautiful 들려드릴게요. You are so beautiful. 이 세상 무엇도 비교할 수 없죠. You are so wonderful. 하나님 그대를 만드셨어요. 왜 자꾸 애써 혼자라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나요? 조금 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죠. You are so beautiful.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죠. You
as wonderful 하나님 그대와 함께 하시죠 조금 더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봐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자리에서 그대를 사랑해 주시죠 You are so beautiful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죠 You are so wonderful 하나님 그대와 함께 하시죠 You are so beautiful 이 세상 무엇도 비교할 수 없죠 아멘 You are so wonderful 하나님 그대를 만드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좀 물 조금 먹을게요 사실 제가 요새 되게 착해져서 네, 일찍 자거든요 지금 자는 시간인데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곡 더 가져왔는데 아마 많이 아시는 곡일 것 같아요 이 곡 들으시면서 많이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새 너무 힘든 분들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대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 제발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게 별일 내가 안아줄게요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대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
날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에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지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단 걸 이제 다른 생각은 깊이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내뱉어요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그 깊이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곡 들려드릴게요. 사랑 노래가 들려 내 아버지의 멜로디가 사랑 노래가 들려 무엇도 바꿀 수가 없는 달콤한 멜로디 난 정말 특별한 존재 수많은 사람 중 너라는 한 사람 널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 노래가 들려 내 아버지의 멜로디가 사랑 노래가 들려 무엇도 바꿀 수가 없는 달콤한 멜로디 무엇도 바꿀 수 없는 나를 다 준다 해도 아깝지 않아 널 만나기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단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 노래가 들려 따스한 하늘 햇살처럼 내 마음 가득한 멜로디 끊을 수 없는 사랑 노래 너와 나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을 들려드려야 되는데, 네, 네. 리액션이 좋네요. 네, 저희 방청객 한 분 계시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는 교회란 노래만 노래가 아니라 교회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났던 적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또 형님인데 연평안이라는 네, 우리 훌륭한 작곡가 분이 계시죠. 그분 노래 중에 구레네 시몬이라는 곡을 부르기도 했는데 사실은 구레네 시몬 제가 불렀던 노래보다 제가 우리 연평안 씨의 제일 좋아하는 곡은 교회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한 소절 부르면서 자꾸 눈물이 났었어요. 지금은 좀 그렇진 않은데 교회가 뭔가 진짜 교회가 뭔가 요새 더 많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찬양 가사가 가슴을 좀 많이 찌릅니다. 이 찬양을 좀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네, 교회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필요하시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필요하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같이 부를까요? 주님이 필요하신 주님이 필요하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낼라 그랬는데 제가 너무 일찍 끝냈나 봐요 감사합니다 네. 사실 한 곡을 제가 뺐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인데 가요예요 시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이 가수 커피소년이라는 가수를 제가 좋아하는데 사실 이제 커피소년이라는 가수는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좀 신기하게 만났어요 서로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었는데 광화문인가 그 앞에서 버스킹을 했어요 같이요 같이 콘서트를 했는데 그 커피소년 형하고 저랑 이제 마음이 좀 그날 통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순댓국을 먹으면서 마음이 막 통하니까 갑자기 저한테 아빠를 소개시켜 주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 보통 여자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우리 아버지 보러 가자, 엄마 보러 가자 뭐 이런데 갑자기 커피 소년 형이 예, 아빠를 보러 가자 그래서 뵈러 갔더니 노무난 목사님이었어요 그분이. 예, 그래서 목사님께 또 많이 사역도 배우고 그랬던 저랑 좀 친분이 그때 있었던 이상하네요. 네, 과거 형은 아니고요. 일단 형인데 네, 그 형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 곡이. 이 곡을 예수님 생각하면서 썼대요. 예수님을 내가 만약 만난다면 그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대 내게 올 때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대 내게 올 때 백마 타고 오지 않아도 그대 내게 올 때 반짝이는 선물 없어도 그대 내게 올 때 날 알아보는 눈빛 하나로 그걸로 나는 충분해요. 그대 내게 올 때 백마 타고 오지 않아도 그대 내게 올 때 반짝이는 선물 없어도 그대 내게 올 때 날 알아보는 눈빛 하나로 그걸로 나는 충분해요. 남은 된장찌개 먹어도 함께 버스 타고 다녀도 들고 따다 안겨줘도 나는 좋아요. 변치 않는 그대 있다면 나만 사랑하는 그대라면 나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인걸요. 그대 내게 올 때 백마 타고 오지 않아도 그대 내게 올 때 반짝이는 선물 없어도 그대 내게 올 때 날 알아보는 눈빛 하나로 그걸로 나는 충분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제가 노래 빠져드느라 나오는 네. 타이밍도 놓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진짜 명품 보이스를 가지셨죠? 꿀 보이스. 목소리 천재. 감사합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은요 예배 후에 예배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유튜브 번개탄 TV 서하연의 샬롬 굿밤 그리고 우리 김관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무현 목사님께서 김관우 목사님은 녹차 소년합시다라고. 초록색 얼굴이 좀 떴나요 제가? 많고 많은 차 중에 녹차를 네, 녹차 왜 녹차인지 궁금하네요. 네, 네. 좋습니다. 목사님 이제 목사님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네. 기분이 어떠세요? 아직 굉장히 어색하고요. 네. 딴 사람 부르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진짜 기분이 많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뭐 목사님이 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있을 기분... 수도 있죠. 예, 있을 수도 네, 있죠.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되게 기분이 많이 네. 신기하다? 네, 좀 되게 특별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런 것도 있는데 부담돼요. 엄청나게. 그렇겠다. 엄청나게 부담되고 뭔가 이렇게 좀 예, 별론데 이거. 아무튼 네, 네 아무튼 딴 짓을 못 하겠습니다. 네. 네, 주님이 다 보시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아무튼 앞으로의 목사님의 그 길을 응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네. 목사님은 그 너목보에서 예, 예. 엄청 많이
히트를 치셨었죠. 정말 오래된 얘기죠. 이제 정말 오래됐어요. 2015년 11월이었으니까. 2015년 5년 전이네요. 벌써. 예, 벌써 5년 됐어요. 벌써 그렇게 네. 됐구나. 너목보가 거의 뭐 대추나무 사랑 걸린 것처럼 끝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 나올 때마다 어디 갈 때마다 그 얘기를. 근데 또 김간호 목사님 하면 그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렇죠. 다른 그 김범수 씨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은어를 쓸 뻔했어요 지금. 네. 네, 은어를 네. 쓸 뻔해서 그분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좋은 네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실력을. 네. 텐션이 높으시네요. 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해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그때 사실 감성 전도사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또 전도사님이셨고 실제로도. 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버리게 됐습니다. 아 진짜 네. 감성 목사. 목사가 좀 그래서. 괜찮은데요? 네. 괜찮아요. 네, 감성 목사님. 네, 감성 목사. 감목. 네. 감목. 네, 감사합니다. 피곤하시죠 지금. 스태님께서 실수를 네. 하셨어요. 어참 막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오늘 굉장히 기분이 좋아서 제가 텐션이 업됐네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진짜 쉬지 않고 노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노래할 예. 자리도 많으시고. 그렇죠. 네, 그 노래가 좀 하기 싫은데 이런 날도 좀 있으셨어요? 많죠. 아 그러세요? 네. 언제 좀 그런 날이 오세요? 노래 너무 많이 할 때요. 오늘 같은 날. 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많이 시키셔도 되나? 네. 네. 근데 좋아요. 이렇게 전에 일부러 밤이라서 저 원래 되게 소리 지르면서 노래하잖아요. 근데 요새 이렇게 조용한 곡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조용하게 하니까 뭐 한 진짜 두세 시간 해도 들으시는 분들이 힘드시지. 아, 저는, 들으시는 분들 뭐 네. 귀에서 꿀이 막 떨어지죠. 네. 귀호강.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뭐 많은 이제 노래 하실 때 많은 댓글들이 올라왔는데 뭐 떡볶이 얘기도 나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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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드시고 계신다고 김정복님께서 뭐 그리고 부럽습니다. 또 후원도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목사님께서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한테 밀크자매라고 아까 하얀이어서 밀크자매라고 유명 목사님께서 너는 밀크자매 하세요라고 하셨어요. 녹차소년 하고요. 네. 네, 녹차소년. 그러면 밀크티, 녹차 밀크티. 밀크라떼 뭐 이런 거. 밀크라떼. 말차라떼, 말차라떼. 아, 저, 네, 녹차라떼. 저희 말차라떼 네.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사연을 읽어야겠네요. 네, 첫 번째 사연.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사연은 목사님께서 먼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채팅방에도 함께하고 계신 김정목님께서 지난주에 남겨주셨던 신청곡과 사연이에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하얀 사모님,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방송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번개탄을 통해 많은 목회자분들과 찬양 사역자님들을 알게 되면서 좋은 찬양을 접하게 되어 너무 행복합니다. 이젠 기다림을 넘어서 기다리는 설레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태산을 넘어 험곡을 지나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곡이 떠오르네요. 신청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주님 말씀 위에 서면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힘차게 내디뎌 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주님 백 믿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승리합시다.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저희 샬롬 굿밤 네 번째 고정 게스트이시잖아요. 예, 예, 또 3주 예. 동안 되게 설렘 반, 기대 반, 또 네, 걱정 반 네. 그런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네. 좀 기다리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궁금했어요. 여기 현장 분위기도 되게 궁금했고 네. 사실은 뭐 설렘도 있었고요. 시간들이 다가오면서 이게 2시간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고 콘서트도 30-40분 하는 얘기를 듣게 되고 하면서 공포의 도가니에도 잠시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행복하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여기 이거 샬롬 굿밤 보시면 이 세 분은 같이 찍으셨는데 저희만 따로 찍었다고 되게 매의 눈으로 보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진짜? 네, 네 세 분은 같은 날 같이 찍으신 거고 맞아요. 저희만 따로 찍었다고. 네. 네.
이날 왜 못 오셨나요? 심지어 저는 저게 네. 한 3년 전 사진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근데 더 젊어지신 네. 것 같아요. 예, 예, 제가요? 네. 아, 네. 네, 확진자가 돼서 확 쪄버렸습니다. 지금. 네. 네, 모두가 지금 확진자가 되고 네, 있습니다. 주름이 펴졌습니다. 네. 네, 우리 CCM JB님이 유재범 목사님이세요. 마르지 않는 샘. 유재범 목사님이신데 예, 예, 친해지길 예. 바란다고 친해지길 예. 바래요 하셨어요. 어, 뭐 하시는 건지 그건 저한테 하신 말 같아요. 제가 막 까보니까 아, 뭐 하시는 건지 네네. 하얀님 이렇게 하신 네네네. 것 같아요. 아, 반갑습니다. 네, 자중하겠습니다. 예. 네. 친해지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네. 네. 그럼 우리 김정복님께서 신청해주신 태산을 네.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가죠. 예, 네, 예. 찬송가 함께 네 저도요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목사님께서 직접 또 기타 연주로 함께 해주실 거예요. 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위로 보일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금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네, 아멘. 사실 참 어려운 고백인 것 같아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사실 저는 되게 작은 고난만 다가와도 막 흔들리는 사람이거든요. 맞습니다. 비슷하죠 우리가 다. 네. 그렇죠? 제가 한번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막 보이잖아요. 네. 야 진짜 이거 뭐 큰일 났다. 이제 뭐 먹을 것도 없다. 가장으로서 참 마음이 힘들 때 어디선가 이렇게 까마귀가 날아와서 택배를 놓고 가요. 그것도 먹고 이렇게 살고 하다가 다음 달이 되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음 달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 자신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하면 나도 그래. 맞아요. 나도 그래 이러면서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얘기했어요.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시거든요. 뭐 그런 것 같다. 우리한테 진짜 그런 믿음 없는 것 같다. 맞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거기서 느낀다. 내 믿음이 없더라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새끼 멀었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쿨하시네요. 예,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예. 그래서 저희가 참 멀었구나. 정말 이 가사가 이분은 진심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신다는 거죠. 그 믿음이 있는데 예, 저희 뭐 생기기를. 네. 예. 진짜 저도 아직 바랍니다. 멀었네요. 네. 네. 아 제가 욕 네. 써서 좀 어떻게 예. 죄송합니다. 아, 생방이라 가지고. 네. 네. 어, 어머니가 하신 네. 말씀인데. 욕은 아니죠. 아, 아니죠. 네. 어머니의 네. 자식이 맞으니까. 그렇죠. 네. 개 자식도 이렇게 네. 표현하니까 그죠? 네. 욕은 아닙니다. 그죠? 그럼요. 네. 욕이 아닙니다. 다정한 말인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모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서 하나님의 네. 빛 가운데로 하늘의 영광. 네. 아멘. 그렇게 네. 걸어가시는 우리 번개탄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아멘. 뭐 이렇게 하늘의 영광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DM0926 님께서 저음이 좋으시네요라고 해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목소리 좋아요라고도 해 주셨고요. 네. 이렇게 아 그리고 또 김정복님께서 목회자님들 자녀분들 존경합니다 네. 해주셨어요. 아, 네. 네 맞아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어린이집 원장님이시거든요. 아, 네, 주변에 제가 이제 사역을 또 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PK 분들이나 MK 분들 많이 만나게 되는데 목사님은 그러셨다. 어떤 네. 그 PK셨는지 또 PK가 완전 그 신앙으로 바로 서던가 아니면 완전 탈선하던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렇죠. 어느 쪽이셨는지 탈선하고 싶었지만 네, 너무 가난해서 탈선을 할 수 없었던. 네, 뭐 차비도 없고. 뭐 500원짜리 하나가 없고 모두 갈 수가 없어요. 집에 네, 집에도 뭐 이렇게 힘들게 있고 그랬는데 사실 제가 힘들었던 거는. 어머니가 목사님이라서 힘든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가 부목사님이셨거든요. 와, 제 네. 완전 목회자 가정이셨구나. 네. 특이하죠, 그죠? 근데 또 목사님이 되셨고. 예, 그렇죠. 사실 저희 매형이 목사님이고, 예, 네. 저희 누나랑 누나도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거기서 만났거든요. 와, 제 와이프 동생인 처남도 목사님이에요. 되게 범접할 예. 수 없는 가정이시네요. 다 목사예요. 예, 그래서 예, 식기도 차례가 돌아오진 않아요. 아. 다 목사니까 예, 다 기도하고 예. 그래서 저희는 뭐 목사로 특별히 뭐 그런 건 없고요. 예, 정신 차리라고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근데 지금 방금 목사님 말씀해 주셨듯이 자비가 없을 때 그 길을 아, 네. 걸어 다녔어. 네네네. 뭐 하시나 했습니다. 진짜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 노래거든요. 네네. 골든 슈즈. 그쵸, 예. 그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부탁을 못 드리겠네요. 보였어요 보이셔서. 레이저 지금 네, 네 하지마 시키지 마 이렇게 레이저를 쏘셔가지고 네. 진짜 여러분들 추천드려요. 골든 슈즈라는 그 노래가 있으신데 네. 그거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너무 너무 좋습니다.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잡초딸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샬롬 굿밤은 밤에 혼자 듣던 라디오 같아요. 잔잔한 목소리에 하얀 자매님의 목소리가 밤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어, 네, 오늘 너무 이렇게 격양돼서 좀 차분하게 해야겠네요. 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변화를 겪어야 하는 요즘이지만 그래서 지금까지 바쁘다고 한켠으로 밀어두었던 예수님을 다시 마주하며 데이트할 수 있는 번개탄 TV가 생긴 것 같아 감사합니다.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데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도시의 많은 바쁜 빛들 때문에 별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닌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도 더 빛나는 별을 볼 수 있는 밤이 되길 바라며 광야를 지나며 찬양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네. 와 너무 멋있는 말이네요. 그러게요. 네. 네. 어두울수록 별은 밝게 빛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다가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결혼을 하면서. 아, 예, 네. 별내에 지금 살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진짜 밤하늘에 별을 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별내가 시골이라서 그런지 별이 정말 잘 보여요. 네. 그리고 밤에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 개구리가 많이 울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좋은데 사시네요. 늘 MT 온 기분으로 예, 이렇게 예. 밤 공기가 되게 산 그 나무 냄새 풀 냄새 많이 나고. 얼굴이 되게 좋아지셨어요. 진짜요? 시골에 살아서 그러신가 봐요. 예.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별내로 이사 오세요. 네, 이렇게 해도 되나요, 방송? 네, 그럼요. 이무현 목사님을 따라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면 광야를 지나며 찬양 신청해 주셨어요. 아, 이 찬양 진짜 너무 좋은데 네. 함께. 예, 이 광야가 진짜 밤에 별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코로나 때문에 별이 잘 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저희 별 대신 우리 주님 보길 바라면서 아멘. 네,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나를 더 찾을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니 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 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현 와이님께서 광야를 지나며 2019년 관통하던 노래입니다. 몰아치던 사망 폭풍이 조금 잦아든 지금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걸 보고 싶습니다. 라고 아멘. 댓글 남겨주셨어요. 네, 네. 정말 지금 살아가는 게 모두가 광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우리 빛 되시고 별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저희 잠깐 또 방송을 쉬었다가 또 네.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5분? 10분? 네, 5분. 네, 5분 정도 쉬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11시쯤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유튜브 번개탄 TV 서하연의 샬롬 굿밤과 우리 김건우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사연 참여할 수 있는 거 많이 알고들 계시죠? 번개탄 홈페이지 www.jing.co.kr입니다. 네, 실시간 댓글 창에서도 더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사연 남겨주신 분들에게 선물이 나가요.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선물이 나가는데, 네, 보여드려도 되나요? 네, 짠. 와, 엄청난 선물. 네, 미스트입니다. 미스트. 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탐납니다. 역시나 제가 와 이거 제가 소개하고 가져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하셨어요. 네, 이 모든 선물은 다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네, 이거 네. 너무너무 좋은 거니까 뭐지? 댓글 사연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쉬셨나요 목사님? 예, 잘 되게 굉장히 오래 쉬게 해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한숨 당황하신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지금 댓글 창에서는 저의 별명을 지어주시겠다고 밀크티. 네, 네. 밀크티 네 얘기가 나왔고 또 네, 우리 김정봉님이셨나요? 네. 네, 아 예. 입에 잘 안 붙는다고 네. 하셨고 네 더 많이 고민해 주셔서 저의 별명을 네. 꼭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좀 목성이요. 수금 네, 목성 토성 뭐 이런 네네, 그쵸, 그쵸. 목성 목성. 목성 괜찮은 것 같아요. 목성 감사합니다. 목성 이제 김목성으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별명 짓기가 되게 재밌네요. 예, 예. 사실 제 별명은 제 김관호잖아요. 네. 오래된 별명 있어요. 김간호사였거든요. 김간호사. 예. 정말 김간호, 그 예. 어렸을 때 친구들이 그쵸. 지어준 느낌이 나요. 맞죠. 예예. 네. 예. 저도 별명 김간호사. 있었어요. 뭐예요? 어렸을 때. 이거 되게 쉬운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그냥 제 이름 하면 하얀? 딱 떠오르는 거. 네. 하얀색. 네. 재미없다. 저는 뭐죠? 까망. 까망이요? 네, 하얀 뭐 검정이, 하얀 까망이 까망으로? 이런 거. 네. 그때는 다들 아재 개그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유치원생들도. 지금은 네. 되게 밀크티 막 이런 거 되게 고급지잖아요. 네, 그 고급지죠. 근데 그때는 뭐 진짜 그냥 색깔로 파랑이 이런 색깔 네. 모든 색깔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많이 생각해 주시고 와 후원 감사합니다. 아, DM 0926님 만 원이나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사연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가스통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네. 네, 목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가스통님, 네. 아, 왜 웃으시죠? 살벌한데요. 네. 네, 읽어드릴게요. 네, 아주 은혜로운 글입니다. 늦은 밤 예배를 통하여 힘써 주시는 관계자 및 게스트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저번 달부터 나의 목표, 나와의 약속이 하나 생겼습니다. 문득 번개탄 TV 홈페이지를 보다가 후원 309자라는 글귀가 눈에 팍 들어와서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 약속과 목표를 세워 제가 일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가게에 힘들지 않을 정도의 금액으로 후원 300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아, 박수. 네. 훌륭한 감사합니다. 분입니다. 네. 전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기에 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모두 하나님께 잠시 빌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신청곡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리. 아멘. 아, 너무 네. 귀한 고백을 해주셨네요.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정말 않죠. 이런 고백이. 네. 그리고 특히 네. 이 요즘 따라 이 어려운 시대 때 예. 헌금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결단인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 물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고 헌금을 하는데 되게 인색해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 주일 학교 다닐 때 늘 저희 목사님께서 저희들을 한심하게 바라보시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하늘나라에는 천 원짜리가 가득하다. 오, 천 원만 내서? 천 원만 내서. 천 원을 다 들고 와가지고 천 원만 내니까. 어떻게 전 100원 냈는데. 저희 동네 좀 잘 살았었어요. 아, 그런가 봐요. 100원짜리 옆에 천 원짜리가. 근데 사실 헌금이라는 게 옛날 할머님들 보면은 헌금을 다렸잖아요. 다리 위로. 맞아요. 그리고 막 은행에서 새돈 뽑으셔가지고 예. 그거 헌금함 막 넣으시고. 맞아, 그게 맞아, 어떻게 보면 토박하고 유치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신학적이나 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도 그런 정성과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드릴 걸 구별해서 뭐 정성 들이게 준비한다는 그 정신은 오히려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우리 가스통님 같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저는 네. 헌금을 다려서 쇠돈을 내진 않았지만 저는 만약에 그 주에 제가 옷을 샀다 그러면은 네. 주일에 먼저 딱 계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옷을 입고 네 내가 만약에 내가 월요일날 미니스커트를 샀습니다. 아 근데 미니스커트는 못 입고요. 아, 주일에 교회 가면 저희 교회가 엄청 보수적인 교회여서 예. 미니스커트를 입으면은 난리가 나요. 그럼요. 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원피스나 뭐 그런 거를 월요일날 샀다고 하더라도 주일에 꼭 먼저 계시를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야, 이렇게 그건 또 굉장히 세심하고 보여드리는, 세밀한 네. 네. 그랬던 적이 있었죠. 아 그렇군요. 지금은 안 그러시고 지금은 옷을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옷 산 지 오래되셔가지고 네. 아 슬퍼요.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좀 네. 아, 사실 헌금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하나님 거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조금 돌려드리는 느낌이잖아요. 어,잖아요. 예, 예. 제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네, 그쵸.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하나님 거라고 인정하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드리죠. 게 사실 좀 많이 어려운데 헌금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팁 같은 거 있을까요? 믿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헌금이 아깝겠어요. 맞습니다. 네. 그걸 드리면은 더 많이 채워주실 믿음도 있고 또 안 채워주시더라도 자족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왜 군인을 부르잖아요. 사령관이. 그건 책임진다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부른다. 난 너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근데 그 믿음이 없을 때 헌금은 힘들어져요. 맞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더 저도 하나님 앞에 그저 믿음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만약에 하나님 제가 정말 2천 원을 가지고 있었어. 전 재산 2천 원인데 2천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다음 달에 하나도 안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도 안 주시면요? 네. 그럴 리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그럴 저는 일은 없습니다. 100%였어요. 저는 좀 아까운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 다 드리자라고 해서 드렸을 때 늘 채워짐은 있었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넘치게 막 이런 건 아니고 딱 알맞게. 딱 알맞게. 예. 맞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사실 그 11조 훈련이 되게 잘 돼 있어서 11조가 사실 그냥 제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면 바로 떼요 저는. 네. 그래가지고 네 끝까지 그렇게 살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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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번개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 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스통 님께서 신청해 주신 신청곡 불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도 찬송가 곡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네.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계시죠 헌금위원들이? 어디서 주무시고 계신가요? 네, 댓글들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네, 박현정님께서는요 성경책에는 비상금을 넣지 않고 헌금만 딱 넣으신다고 하시네요. 네,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또 비상금은 또 새로운 개념인데 성경책의 비상금을 네, 많은 분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막 펴보고 그러지 않으신가 봐요. 비상금을 넣어놓는다는 거는 좀 슬픈 얘기인데 그런가요? 너무 슬프게 제가 해석을 했나요? 네. 네, 되게 그리고 또 성경책에 깨끗한 헌금 준비하고 드리신다는 분이 많이 계시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김정복님께서는 예배 끝나고 헌금송 할 때 항상 부끄러워서 큰 소리로 못 부르신대요. 이 모두 드리네 할 때 모두 못 드리니까 거짓말하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시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저희가 그런 뜻은 아닐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네. 네, 막 내 몸 막 헌금함에 넣고 지팔아 넣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만큼 못 드리는 게 죄송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제가 11조 이상으로 막 더 막 드리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죠. 맞아. 근데 또 그 마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너무 예쁜 마음이고. 맞아요. 네. 그 겸손하신 거죠. 네. 네. 그 두렙돈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 네. 그 설명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네. 두렙돈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렙돈은 사실은 이제 가진 것에 전부를 넣었다고. 아. 사실 그때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되게 가식적인 종교자들이 되게 많아서 종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역사적으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동전을 넣잖아요. 그때는 돈이 이제 지금처럼 지폐 이런 게 아니고 네. 돈 동전도 되게 큰 돈이었던. 지금은 가장 큰 돈이 일본의 그 500엔 아닙니까, 그죠? 그게 우리나라 돈 5,000원인데 동전이잖아요. 네네네네. 예전에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동전으로 돼 있는. 가치가. 그렇구나. 되게 지갑이 네. 무거웠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왜 엽전 같은 거 주렁주렁. 그 이 동전을 헌금함에 하나씩 넣대요. 자랑하려고. 진짜 많이 낼. 나 이렇게 많이 낸다. 어머.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한 여인이 너무 창피한 거야. 자기. 그게 문화거든요. 근데 자기는 이게 두렙돈인 거야. 근데 이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창피를 주시는 거죠. 종교인들에게 진짜 참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짜 많이 낸 사람은 바로 여인이다.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냈기 때문이다. 와, 네. 맞아요.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는 노래도 잘하시지만 이렇게 성경도 엄청 디테일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이무현 목사님께서 네. 오늘 출연료는 1,000원짜리로 겸손히 준비해 놓을게요. 아, 진짜요? 해주셨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이모 목사님께. 네, 할 말이 없네요. 네. 네, 네.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징다백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사연 보내봅니다. 라고 하셨지만 되게 길어요. 간단하지 않으십니다. 네. 저는 제가 가진 음악이라는 달란트를 항상 의심하며 내가 이 달란트를 잘 가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제 스스로를 가둬놓고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으로 저를 틀 안에 가두고 나니 어느새 저에겐 불행, 슬픔만이 남아있더군요. 그렇게 마음 한켠에 꿈을 가둬두고 밝은 척하며 살아가던 24살, 도저히는 안 되겠다 싶어 마지막으로 한번 도전해보고 그만하자 라는 생각으로 일을 벌리다가 한 작곡가분과 작업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작업을 하던 도중 배운 적 없고 모자란 제 노래들을 들려줄 기회가 생겼습니다.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저에게 그가 해준 말은 땡땡씨, 징다백씨, 노래 너무 좋아요 였습니다. 그 순간 내가 가진 달란트가 정말 헛된 게 아니구나, 내가 가꾸지 않은 거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이 말을 평생 잊지 못해요. 그리고 그분께 저의 상황을 이야기하니 그분은 충분히 잘할 수 있다며 저와 몇 명의 청년들을 제자로 맞아주었어요. 그렇게 같이 공동체를 꾸리고 가정적인 문제를 하나님을 탓하며 가지 않았던 교회를 7년 만에 다시 다니게 되었답니다. 누군가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일, 쉬운 말 한마디지만 누군가에겐 인생을 다시 살아갈 힘을 주는 것 같아요. 공동체는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이 많아 귀찮을 줄만 알았지만 훌륭하신 선생님, 응원해주고 같이 섬겨주시는 형수님을 보며 저도 저렇게 좋은 와이프와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 청년들에게도 사람을 섬기는 마음들을 배우면서 공동체의 힘을 느끼며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제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자존감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감사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신청곡으로 제이어스 내 모습 이대로 신청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와, 너무 귀한 고백이네요. 전 사실 읽으면서 진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네네. 목사님은 언제 음악을 좀 시작하셨어요? 저는 음악을 고3 때 했어요. 네. 원래는 4살 때부터 고3 때까지 이제 미술을 했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렸었는데. 진짜요? 네. 오. 진짜 놀라시네요. 너무 안 어울리나요, 제가? 아니요. 네. 근데 보통 네. 음악을 잘하시는 분들이 그 그림도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럼 그림을 잘 그리시겠네요. 저는 못 그려요. 저는 사실 그 유치원 초등학교 때까지는 잘 그렸다는 네네. 대회에서 상도 받고 잘 들었다는 이야기를 좀 조금 들었는데 그 후로 늘지 않더라고요. 실력이 초등학교 때 이후로 늘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 미어캣을 그렸어요. 미어캣 아시죠?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네. 서 있는 그 아이들을 그려서 상을 받았는데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아서 아, 내가 상까지 그림을 받으셨네요. 네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했는데 그 이후로 늘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림도 잘 그리시고 네, 아, 그러니까요. 아, 네, 음악 네, 고3 때 아, 초등학교 때 아니 아니 4학년 때? 4살 아니, 때? 네. 고3 때 고3 때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네. 네. 아, 미술은 4살 좀 때? 좀 재워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미술을 하다가 갑자기 음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분하고 비슷한 고민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해주실 얘기가 너무 많은 네.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음악을 배운 적이 없고 그러니까 뭐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작품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자신이 없죠. 그래서 저도 늘 그랬거든요. 곡은 썼긴 썼는데 코드 진행도 모르는 상황에서 떠듬떠듬 하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참 누구한테 들려주기가 부끄러운 너무, 거죠. 그 제가 7년을 아무도 안 들려줬어요. 진짜? 그다 처음 누구한테 들려줬냐면 이기현 감독님한테 들려줬어요. 아 진짜요? MPI. 네. 근데 저는 참 지금도 너무 고마운 게 그 형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관우야 곡 너무 좋다. 아. 이분하고 똑같은. 어머머 소름 돋았어. 그리고 1집이 나온 거예요. 와. 그리고 사역이 시작되고. 와. 네. 그랬구나. 네네. 그래서 네. 읽으면 제 얘기 같더라고요. 어머 얘기인가? 진짜 이거 목사님 쓰신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네. 진짜 음악이라는 게 사실 길이 굉장히 좁다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좀 이렇게 음악을 좀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응원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음악을 하면서 산다는 건 힘든 게 사실이에요. 힘든 건 사실이고 그리고 굉장히 성공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잣대로 봤을 때 뭔가 유명해지고 뭔가 음악적으로 성공한다는 거는 쉽지 않고 저도 못했고요. 저도 가요계에 있으면서 그런 꿈을 가지고 열심히 했었거든요. 유명해지고 싶다. 뭐 진짜 잘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었는데 정말 너무 힘들긴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힘든 시간을 통해서 또 이런 음악을 통해서 분명히 하실 일들이 있어요. 아멘. 저는 그걸 믿어요. 그게 교회에서든 아니면 음악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든 아니면 어떤 네, 음악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일들로 꼭 쓰임을 받을 수는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시고 이미 네, 쓰실 것을 네. 확신하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나중에 정말 지쳐서 음악을 못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사실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이니까 어떤 자리에든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 목사로 지금 목회 길로 사실 터닝한 거잖아요. 노래 잘 안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많이 하시면 되겠네요, 이제. 네. 네, 많이 써주십시오. 네.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가는 거니까 열심히 오늘을 열심히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 열심히 사시면 맞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을 열심히 살자 진짜 명언이네요. 그리고 우리 징다백님께서 또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쉽지 않잖아요.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그렇죠. 이렇게
결혼도 하셨으니까 공동 어쨌든 가족도 공동체 생활이니까 진정한 공동체죠. 네, 그렇죠. 되게 어려움이 네.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 또 그리고 동료들을 만났다는 게 참 감사한 고백이네요. 네, 네. 그러게요. 그 안에서 서로 으쌰으쌰해서 또 저도 곡도 많이 써주시고. 네. 곡이 필요하시죠? 네. 곡 많이 써주시고 아무튼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밑에 네. 사연을 또 바로 읽어드리면 좋을 그러게요. 것 같아요. 신청곡이 네, 신청곡이 같으시네요. 같아요. 네, 한번 네. 읽어주세요. 이제 20살 대학생 딸을 둔 엄마랍니다. 야. 코로나로 입학식도 없이 영상으로 수업 듣다가 시험으로 한 4일에서 6일 정도 학교에 간 것이 다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청춘 남녀가 모인 곳이라 사랑은 꽃피는 거 봅니다. 이야, 4, 6일 만에 사랑이 꽃핀 거예요. 와, 청춘이다, 예. 청춘. 모쏠 탈출 딸을 축하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죠, 유유. 라떼는 말이야 소리를 하면 그야말로 꼰대 소리 들을 터인데 딸에게 예쁜 만남을 어떤 조언 격려로 해주면 좋을지 너무 막막합니다. 사연을 그래서 올려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이 신청곡과 사연이 네. 찬양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찬양인 것 같고 네, 네 고민은 이제 20살 된 딸이 네 남자친구가 생겼다. 진짜 엄마 입장에서 엄청 고민일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자녀도 없지만 이게 네. 너무 걱정이 돼요. 겨울왕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스토리가? 겨울 아 갑자기 눈 맞아서 그렇죠. 네, 맞다 동생이. 언니한테 혼내잖아요. 네. 약간 맞습니다. 그런 느낌 같아요. 일주일 만에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왔다. 글쎄요. 목사님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이런 상상을 가끔 하실지 전 안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네. 저희 딸이 시집 가기 전에 마라나타 주여 옷이 없어서 그래서 바로 갈 수 있게 그냥. 네. 그럼 어떻게 20살이 됐어요, 따님이? 그래서 남자친구를 예. 딱 데리고 와서 손잡고 예. 아빠 내 남자친구야 이러면 어떠시겠어요? 이제 평소에 상상 안 해보셨으니까 오늘 그쵸.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본다면 네. 굉장히 또 분노하지 않을까. 네. 아 모든 부모님의 네, 마음은 그렇죠. 같으시구나. 딸에 대한 마음은 네. 엄마셔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떠셨어요? 이렇게 만나실 때 네. 이렇게 급하게 만나셨나요? 저요? 네. 아니요 저는 급하게 만난 건 아니고 남편 얘기하는 거죠? 네, 남편. 다른 남자친구 그전 아, 남편밖에 없습니다. 그죠. 저는 안 지는 1년 정도? 그리고 아, 네. 연애를 10년. 아 10년이요? 10개월. 10개월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연애가 좀 짧았던 편인데 저희 아빠가 저를 엄청 사랑해 주셔 가지고 저희 네. 아빠도 딸바보시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결혼식 때 우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왜요? 모르겠어요. 미리 우셨나? 나 집에 가면 물어봐야겠네요. 네. 사위로 좀 예뻐해 주세요. 너무 저보다 더 좋아해 주세요. 그러시구나. 요즘에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 말고 남편한테 더 전화를 많이 하고 저보다 더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네. 아, 나는 그렇지 못할 것 같아라는 네. 표정으로 지금. 아니요. 저는 사실 이분에게 사실 저는 저희 애들은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분이 훨씬 인생의 선배님이죠. 뭐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사실은 더 잘 아실 테지만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만나서 너무 급하게 막 관계들이 진전되는 것들. 네, 너무 막 감정이 앞서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엄마로서 아빠로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런 부분들을 딸이 상처받지 않게 인격적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어떤 지혜를 하나님 앞에 좀 구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게 가장 먼저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그런 남자친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생겼잖아요. 네. 한 번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려와라. 어떤 보고. 친구인지. 딱 어른들이 보면 딱 알거든요. 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아직인가 봐요. 근데 목사님도 결혼을 제가 알기로는 첫사랑이랑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어디서? 아, 되게 일찍 결혼하셨잖아요. 일찍했죠. 네. 네. 아, 첫사랑은 아닌 걸로. 26세 했고요. 네. 첫사랑이라고 생각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오늘 사연 남겨주신 네. 지금 이 순간님도 그 따님이 20살인데 좀 네. 결혼을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 결혼을 빨리 해보신 입장으로서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말릴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왜요?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아 20살이면 그러면 저는 네. 제가 26이고 저희 와이프가 저보다 4살 많거든요. 오 연상 30 30일 때 저랑 만나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저희가 결혼하면서 시행착오와 이런 게 정말 많았는데 아무도 이런 걸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애를 낳으면 이렇게 힘들다. 부엌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라든지 네. 기저귀를 하루에 몇 번 갈아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는 아무도 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덮을 만큼 아이를 출산하면 기쁨이지만 어떤 그런 정보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공유되고 네. 좀 나눠진다면 훨씬 더 결혼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친구 너무 어리기 때문에 네. 후회가 많이 되지 않을까요? 네, 사실 저도 딱 20살이 되자마자 결혼을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네, 근데 이제 기회가 안 돼서 못했긴 하긴 했지만. 그때 결혼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케바케. 저희가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좀 말리고 싶네요. 네, 또 오늘의 네. 결론은 그 남자친구분과 함께 꼭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시는 걸로. 네. 네. 아버지가 장기도 한 판 더 보시고 아, 바둑도 아닌 장기를 네. 꼭 장이요 이렇게 네. 장기 잘 드시나 봐요. 네,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누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이 두 분이 남겨주신 신청곡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네, 내 모습 이대로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댓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읽어드리고 싶어요. 김창복님께서는요 결혼은 일찍 하라고 추천합니다. 25, 26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저도 그때가 적당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20살은 좀 빠르고. 아 되게 적당할 때 하셨네요. 제가 했기 때문에 적당합니다. 예. 전 많이 늦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막의 다리님은 모태솔로시네요. 진짜요? 죄송합니다. 네 슬프게 얘기하겠습니다. 네 심지어 주변에 여자도 없다고 하시네요. 아, 이분 남자분이시죠? 그런가 봐요. 네, 남자분이신데 생기실 겁니다. 아멘.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의 하모니 너무 좋아요. 네, 목소리 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라고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리를 그 신명호는 놔두라고 님께서 제 다리를 꼬고 찬양을 한다고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치마를 입고 다리를 꼬지 않으면 다리가 살짝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사람의 다리라는 게. 그래서 치마를 입을 때 다리를 꼬는 게 여자분들은 더 좋다고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그러시구나. 했는데 보기 안 좋으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더 다리에 힘을 빡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춘수님이 네. 저는 결혼에 자녀는 꼭 낳으셨음 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겠지만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알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맞습니다. 이게 진짜 맞는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네. 그 주변에서 정말 부모가 돼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또 계속 하시는 나오는 말이지만 네, 자녀가 있으시니까 네. 네, 저도 이거 진짜 느꼈었는데 저희 둘째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황달 수치가 8.0이 넘어갔어요. 근데 10이 되면은 이제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황달 수치가.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쵸. 저는 얘랑 사실 뭐 한 게 없잖아요. 같이 축구를 한 적도 없고 같이 뭐 게임을 한 적도 없고 아직 같이 뭐 얘기를 나눈 것도 그냥 막 태어난 애인데 내 새끼인 거예요. 근데 애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막 깐난쟁이 진짜 손바닥에 올라가는 애기 막 몸에 막 이거 저 꽂아 있고 너무 속상한데 일주일 내내 울고 다녔어요 제가. 한번 계속 울고 저희 와이프도 울고 계속 우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너무 바보 같은 기도지만 하나님 내가 대신 만약에 한 10배라도 더 아프면 내가 아프겠으니 좀 저 아이의 저 아픈 건데 못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마음의 한 조각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한 조각을 알려주기 위해서 자녀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대신 막 100배 막 이렇게 아플 테니까 내 자식은 안 아팠으면 좋겠는 마음. 그러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네. 저도 이제 자녀를 낳아야 하니까 이런 말들을 들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빨리 낳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겁이 많이 나요. 네. 겁나죠. 네, 네. 겁이 많이 나요. 내가 아이가 아플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것들도. 아, 낳는 게 겁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겁이 나고 사실. 맞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사연을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네,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도간사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이에요. 우리 도간사님 번개탄에 네. 네. 최고로 열심히 하시는 네, 간사님이십니다.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할렐루야. 저는 진검다리 선교회 번개탄 TV 도경미 간사입니다.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사연을 쓰려니 어색하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알립니다. 하하. 네, 6월 16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벌써 4주째 달려가고 있답니다. 제가 좀 비싼 편이라 웬만하면 밖으로 사역을 안 나오는데 이번에 함께 동역하는 마음으로 화요일에만 나오고 있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치만 언젠가는 샬롬 굿밤 한번 가려 합니다. 와, 저희 집에 하얀 사역자님의 완전 찐팬 한 분 계시거든요. 하하. 네. 보고 싶어요. 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루도 온전히 함께하지 못하고 잠깐 함께하는데도 이게 쉽지 않은 사역이구나라는 생각이 올 때마다 들고 있답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하하하. 하루만 하는 제가 이런데 3박 4일을 꼬박 고생하시는 분들은 더 하겠지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이 말을 사명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진짜 즐거움으로 감당하고 있는 우리 20년째 우리 도간사님께서 만난 지 20년째 대표인 이무현 목사님, 김명희 전도사님, 안 하던 음향하느라 고생하는 우리 남편님, 우리 저기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시는 원식 간사님과 한 집에서 한 입을 덮으시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카메라, 자막, 편집으로 종횡무진하는 재원 간사,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어 함께 동역해주는 슬기, 그리고 예쁘고 멋진 디자인 만드느라 고생 많은 세진쌤, 편집 함께 도와주는 주창영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어쩌면 외로운 여정일 수 있는 이 사역에 조용히 오셔서 안아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김간호 사역자님의 여정. 절대 이날 김간호 사역자님이 오셔서가 아니라 진짜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 함께 듣고 있을 거라서요. 그리고 또 하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두 곡 신청합니다. 4주째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하는 샬롬 굿밤 너무 좋은 방송입니다. 하얀 사역자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방송 이제 시작한 지 4주 됐는데 막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도 간사님께서 늘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엄청 많이 힘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분이시네요. 네, 예. 그리고 방송 끝나면 제일 먼저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딱 보내주세요. 그러면 너무너무 제가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도간사님께서 신청곡을 두 곡을 남겨주셨어요. 여정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정은 저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하는 네, 곡인데 이게 또 뮤비와 함께 봐야지 또. 네, 그렇죠. 제가 나오지 않는. 나오긴 나오는구나. 아, 네. 예. 여러분 그 나중에는 있습니다. 그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먼저 우리 김간호 목사님의 목소리로 여정. 어떤 찬양인지 좀 잠깐 소개해 주세요. 여정은 사실 일본에서 썼어요. 네. 일본 선교사님들 보면서 제 일본 사역을 거의 한 10년을 했거든요. 거기서 뭐 있었던 건 아니고 왔다 갔다 했지만 선교사님들 삶을 이렇게 보는데 이게 너무 뭔가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도전이었냐면
이분이랑 나랑 받은 사랑이 똑같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 주신 사랑이 똑같은데 이 믿음의 고백이나 액션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좀 열등감도 느끼면서 도전도 되면서 근데 이 선교사님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어떤 가사를 담을 수 있을까 6개월을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곡은 하루 만에 나왔지만 가사는 정말 선교사님들 삶을 좀 담고 싶어서 제가 부르기에는 사실 무거운 곡입니다. 예, 사실 뭐 제가 담을 수 없는 가사들인데 예, 그 선교사님들 삶의 여정 우리 모두에게 다 그런 여정이 있죠. 선교사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 모두에게 맡은 환경이나 주어진 삶 가운데서 그 여정을 좀 잘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멘. 조용히 불러드리겠습니다. 착착착착착. 예. 잠시 동안 살다 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과 고통도 내가 갈 천국 앞에 내려놓고 그저 그렇게 나그네처럼 사는 것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시 주님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도 그 무엇 하나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아는 것 내가 받은 것 십자가 지고 가시 예수님입니다.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내 삶의 흔적 그 눈물들 지나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주의 주님의 은혜라. 소나기 그치면 햇빛이 비추듯이 바람이 한 차례 불면 잔잔해지듯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외로운 내 여정 뒤에 날 안아주신 주님. 아멘. 아멘. 가사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가사가 깊어요. 네. 목사님 진짜 일본 사역도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일본에 대한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가족 같죠. 네, 그 일본에 계신 뭐 일본을 제가 품고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그런 마음은 사실 좀 모자라요. 부족하고 사실 저는 일본에 있는 이제 현지 교회들 그리고 한국인 선교사님들과 한국 성도님들 이제는 너무 정이 많이 들어가지고 예. 그 사실 되게 보고 싶죠.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여러 사실 문제들 때문에 뵙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렇군요. 네. 아, 뭔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네. 맞아. 네. 일본어로도 되게 일본어 잘하실 것 같은데. 뭐 슈퍼 가서 뭐 살 수는 있어요. 와. 생존할 수는 있어요. 예. 일본어는 좀 어렵고요. 일본어로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너무 오랜만인데. 네, 와타시와 강코쿠 가라키타 고스페르 싱가 데스. 저 해석할 김관우,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 가스펠 가수 김관우입니다. 오, 예. 한국에서 온 거죠. 제가 이게 강코쿠 가라키타인데 네. 한번 감코쿠라고 한 적이 있어요. 감코쿠. 감옥에서 온이거든요. 아 진짜? 저는 감옥에서 온 CCM 가수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지에서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 네. 예. 무슨 무섭게 네. 말을 이렇게 하냐고. 네? 정말 일본어도 한끗 차이군요. 네.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번개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예배 후에 예배 서하연의 샬롬 굿밤 우리 김관호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제 좀 정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네, 너무 아쉽네요. 너무 아쉬워요. 네. 진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귀호강을 했는데 이 시간이 네. 끝나간다는 것도 너무 아쉽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또 끝나간다는 것도 많이 아쉬운데 또 우리는 다음 주가 있으니까요. 네. 네. 다음 주 그 사이에 또 여러분들 사연 남겨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목사님 저거 한번 읽어주세요. 사연 참여. 어디요? 네, 사연 참여는 아, 네. 아, 사연 참여는 번개탄 홈페이지 www.jing.co.kr 징.co.kr 네, 맞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에서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에다가 샬롬 굿밤 꼭 그 붙이시고 사연을 남기셔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샬롬 굿밤에 사연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방송이 마치고 난 후에 또 방송에 대한 오늘 방송에 대한 소감과 후기를 홈페이지에 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선택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기랑 소감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드디어 이제 선물을 발표 또 드릴 시간입니다. 예. 네. 오늘은요 작곡가님을 준비하고 있는 네, 우리 징다백님께 네. 이 미스트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은 네 같은 신청곡 또 대학생 딸을 둔 우리 네. 어머님. 아, 네. 네. 우리 지금 이 순간님께 이것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 예. 어떠셨나요? 두 시간이 정말 2분같이 지나갔네요. 예. 정말인가요? 저 언어안전이라고. 예. 너무 아무튼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저도 오늘 목사님과 또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또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저희는요 마지막 우리 도간사님의 신청곡인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불러드리면서요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샬롬 굿밤 되세요. 네, 샬롬 굿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굿바이.